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의 기업일 뿐 아니라 세계의 기업이기도 한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500대 브랜드 중에서 6위에 랭크됐을 정도로 인류의 브랜드인데요. 삼성은 80년대 이후 반도체 산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한국을 제4차 산업혁명의 최선두 주자 반열에 올려놓은 아주 대단한 기업인데요. 아시아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저렴한 컴퓨터, 메모리, 휴대전화를 보급하여 인류의 가치 증진에 매우 힘쓰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은 손안에서 모든 TV, 신문, 인터넷 커뮤니티, 게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가장 가치 높은 제품인데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들,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 랭킹을 살펴볼까요? 12위 중국 삼성 0%대. 중국은 원래 삼성 휴대폰이 인기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샤오미,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화웨이가 29.66%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애플이 21.4%를 차지해 2위, 그리고 이름모를 여러 중견업체들이 15%를 차지하고 있고 샤오미가 12.89% 등을 차지하여 삼성전자는 아예 0%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당초 삼성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으나 중국의 자국산 브랜드 육성 정책과 한할령 등으로 한국 브랜드의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종의 이웃국가로서의 질투심이나 경계심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러한 삼성과 중국의 디커플링 현상은 세계적인 중국 봉쇄 정책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이로운 상황이 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1위 북한 삼성 0.1%. 거의 0%에 가까운 중국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삼성 휴대폰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0.16%대인데요. 충격적이게도 북한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핸드폰은 99.8%가 애플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삼성 제품의 인기는 마치 신화에 가깝습니다. 한국어가 사용되며 세계를 지배한 삼성 브랜드의 북한 주민들은 같은 민족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가 나오는 것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최애 휴대폰일 뿐 아니라 샌드박스 운영체제인 애플 휴대폰 특성상 해킹 위협이 적어 애플 제품은 김정은 등 기득권층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서 애플 제품을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 해외의 택배 배송 회사들이 북한과 남한을 헷갈려서 같은 지명의 북한에 택배를 보내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에는 북한의 강원도에 같은 지명의 고성군이 있고 한국의 인구 27만 대도시인 순천시 역시 북한 평양의 수도권 위성도시인 평안남도 순천시가 있어서 가장 해외 배송사들이 헷갈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특히 애플 제품의 오배송이 많아 값비싼 애플 제품을 시킨 한국인들은 북한에 배송됐다는 배송 정보를 보고 패닉에 빠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하게도 세계 최대의 반미 국가가 애플의 아이폰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인 상황입니다. 북한 내에서는 자체적인 휴대폰을 만들기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의 제조를 의존하고 있어서 품질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인터넷 자체도 되질 않아 스마트폰이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지상이 아닌 인공위성에서 와이파이를 송출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산간호지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져 전세계 유튜브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 북한의 개방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2. 일본 삼성 6.42%. 일본인들의 애플 사랑은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입니다. 애플 65.7%로 아이폰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보다 높은 점유율인데요. 애플 다음은 소니가 11.38%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 3위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한국산은 잘 사용하지 않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산 제품 사용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내 2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무려 60%로 압도적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일본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보다 우호감정, 한국인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으로 각종 드라마나 방송음악 분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20대의 젊은 층들 10대 학령 인구에서는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기, 또 한국어를 사용하기, 또 인기 유행어 중에는 한국 꾸짐이 나리따잉이라는 문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각박한 현실 대신 새로운 도피처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고 기득권 어른들에 대한 반항심으로 한국의 문화를 흠모하는 현상이 일본 젊은층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격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덩달아서 삼성 휴대폰 점유율이 점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점유율 3위라는 수치는 역대 최고 기록이며 2021년 기준 3,374만 대가 출하돼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LG TV나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비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산 브랜드가 이제는 일본에서도 높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의 제품만 진열하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는 LG 대형 TV, 삼성 TV 등이 코스트코 매장 제일 좋은 곳에 진열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고소득층만이 사용 가능한 고품질의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9위 인도 삼성 17.35%. 인도에서는 중국산 샤오미가 26.45%를 차지해 1위를, 삼성이 17.35%를 차지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곧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떠오를 나라일 만큼 인도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인도에서 삼성 휴대전화의 인기는 높은 상황이지만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의 초저가 제품이 인도의 시장을 장악 중입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의 강자 자리를 놓고 패권 다툼이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국경 지역에서는 국제적 무력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인도 내에서 중국 제품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 차원에서 인도 시장을 공략 가능한 저가형 스마트폰 제품의 라인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도는 제3세계의 비동맹 리더 국가이지만 최근 쿼드 동맹 가입 등 대중국 압박 포위 전략을 위한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는 만큼 인도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인도 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인도 시장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8위 러시아 삼성 24.39%.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위는 10년 연속 2020년까지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에 따르면 1위는 삼성, 2위는 아디다스, 3위는 나이키, 4위는 애플 순으로 꾸준한 순위 유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LG도 매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상황인데요. 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공격적 염가 마케팅으로 샤오미가 24.88%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은 24.39%로 2위, 3위는 애플로 21.89%,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산들로 러시아 가전제품 시장이 점점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에서도 샤오미가 10위권 안에 들어온 이후로 가격의 메리트와 지정학적으로 동맹관계인 중국 제품의 인기는 러시아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기 전인 2014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친서방 국가이자 문명국, 자원부국으로 인정을 받아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 침공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러시아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크게 하락 중이며 러시아와 친한 기업 또 친러 국가들의 이미지 타격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는 우리 기업들은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7위 미국 삼성 27.92%. 아이폰의 애플, 모토롤라, 구글폰 등 스마트폰의 중심지인 미국에는 애플의 아이폰이 57%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삼성이 27.92%를 차지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외에도 LG 스마트폰이 2.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LG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 4위 시장 점유율을 하는 LG의 점유율은 지속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2위이며 미국의 인구는 3억이 넘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6위 캐나다 삼성 28.95%. 캐나다 역시 미국과 비슷하게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무려 57%가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이 28% 수준인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인은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에서 무려 61%의 호감도를 보이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캐나다에서 국가 호감도 랭킹에 있어서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독일에 이어 한국이 무려 6위에 해당하는데요. G7의 회원국이자 영연방의 주요 회원국인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나라일 뿐 아니라 특히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캐나다 달러는 세계 중기축화폐로서 그 경제적 위상이 매우 대단한데요. 캐나다는 한국과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통화스와프를 2019년부터 체결함으로 인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인 우방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5위 영국 32.4%.
의외로 영국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애플이 46.83%로 1위이지만 삼성 32.4%로 2위와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삼성 제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생활가전 영국 왕실 최고 권위상인 킹 로열 워런트를 삼성이 수여받을 정도로 영국 내 귀족 왕실에서는 삼성 제품에 대한 사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한국 방문 당시 생일을 맞아 한국인들이 깜짝 생일 축하 노래에 눈물을 글썽였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애정이 높습니다. 세계 최고 가문인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삼성 제품인 만큼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인데요. 영국인들은 실용적이고 튼튼한 제품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삼성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에서 삼성 TV 등 전자제품은 5성급 이상 호텔에나 들어가거나 최고급 백화점에나 진열되는 고급 제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역시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 프랑스 삼성 34.34%. 프랑스에서는 삼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4.34%로 삼성이 1위, 2위는 뒤를 이어 애플이 30.38%입니다. 이외에 샤오미, 화웨이, 오포 등 중국 기업들이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휴대전화가 맹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반중 여론과 공급망 배제 정책에 유럽연합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의 중국산 휴대전화 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LG나 기타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 브랜드들이 다시 스마트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위 독일 삼성 40.83%. 독일에서도 한국산 삼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8.8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독일인들은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선호합니다. 값이 비쌀 뿐 아니라 내구성이 떨어지고 AS가 잘 안 되는 제품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 삼성 제품이 독일인들의 성향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위 브라질 삼성 43.17%. 브라질에서는 무려 43.17%의 점유율을 삼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등은 모토롤라로 22.41%, 3위는 애플로 13.85%인 상황으로 경제적 여건상 애플과 같은 고가 휴대폰은 통하지 않는 시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산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삼성 제품의 경우 갤럭시 폴드 등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1위 한국 64.91%. 한국은 64.91%, 애플은 27.5%, LG는 3.94%로 사실상 삼성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LG와 삼성이 양강구도를 형성했으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보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부품 중 30% 이상이 한국산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3의 디스플레이를 100% 한국산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는 만큼 삼성 LG의 이득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브랜드가 곧 국가의 브랜드가 되는 시대 속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제품을 고급화하고 특히 스마트폰 운영체제 OS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경쟁력 높은 UI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삼성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AI 시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떠올랐는데 여기에서 뒤처지면 한국의 미래 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과감하게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은 AI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글, 애플 등 영미권 빅테크들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들은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망에서 소외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석유화학 부패권 이상의 보호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은 현재 세계 글로벌 공급망 패권의 핵심 키플레이어 국가로 급부상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